울주군의 한 농가에서 한우 씨 수소 정액을 훔친 절도범은 전북 장수군에서 동일한 범행을 벌이다 구속된 30대 A씨와 동일인으로 확인됐습니다.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인상착의와 차량 이동 내역 등을 제시하자 결국 자백했습니다. 배대원 기자입니다. 울주군의 한 농가에서 한우 씨 수소 정액 샘플이 사라진 건 지난달 5일. 품질 좋은 한우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도난당한 샘플은 총 60개. 피해액은 1천만 원에 이릅니다. 요즘에 속취해서 본전도 안 오는데 그런 걸 다 훔쳐가다니 참 너무합니다. 꼭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경찰 수사 결과 절도범은 같은 달 8일 전북 장수에서 시수소 정액을 훔치다 구속된 30대 남성 A씨로 드러났습니다. 전북 장수에서의 범행 이전에 울주군에서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.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절도범이 트레이닝복에 백팩을 메고 헤드랜턴을 착용하는 등 전북 장수에서 범행했던 A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. 또 A씨가 범행 시간 전으로 밀양과 울주군을 오간 차량 기록도 확보했습니다. 특히 통화 내역을 추적해 A씨가 울주군에서의 범행 다음 날 경북의 한 농가에 샘플을 판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우리가 CCTV나 자기 이동 경로부터 우리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정황상 모든 증거 정황이 자기를 지목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뭐 버티봤자.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를 통해 샘플 60개 중 20개를 개당 37만 원가량에 팔았으며 나머지 40개는 관리 부실로 폐기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A씨는 또 지난 1월 2천만 원 상당의 정액 샘플을 구매한 농가가 인공수정이 안 된다며 환불을 요구하자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은 A씨가 대학에서 축산업을 공부해 관련 지식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으며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.